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승 전망 전문가는 없고요. 보합이 3명, 하락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 온의 서영호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아진 엑스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이수페타시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에 HB 테크놀로지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적식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신테카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어떻습니까? 오늘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지만, 여전히 좀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들이 뭐 크게 빠져나간다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미국에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104.7포인트가 좀 나왔는데요. 뭐 예상치보다 좀 부진한 흐름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소비자 지표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 자체는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이제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던 텍슬라가 반대로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역시 뭐 혼조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좀 조정이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을 통해서 좀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큰 폭의 조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뭐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감사 보고서도 시즌이 끝난 만큼 우려감스러운 부분들의 종목들은 좀 지나가고 이제는 본격적인 24년도 1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좀 경기 민감주에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서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게 좀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관련해서 우리 증시도 일단 약보합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1분기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미국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약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이 뭐 반도체 쪽에서의 뭐 모멘텀은 또 그리고 뭐 수급적인 측면은 가장 좀 이 이점이 좀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이 미국의 어떤 빅테크 이런 그 반도체 또 AI 쪽에서의 비중과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 좀 쏠려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뭐 차익 실현,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에 의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어떤 차익 실현이죠. 숨고르기 장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29일에 이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연준 의장의 어떤 연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 이벤트가 그 과거의 어떤 이벤트보다는 강도는 약하죠. 뭐 그러기 때문에 쉽게 어떤 미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에 의한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 흔들리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보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응하는 전략이 지금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떤 뭐 종목별 장세 또 뭐 섹터의 순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쏠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잘 파악하고 후대응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성훈 차장께서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무원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지넥스텍 말씀드리시겠고요.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반도체 검사 장비와 제어기 쪽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 라인에 들어간 로봇에 대한 산업용 로봇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발 산업용 로봇 공급이 작년 대비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여전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볼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월 중순경에도 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 3월 22일 날좀 고점이 좀 형성된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을 텐데요. 이거를 동안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집도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부터 12,000원 선까지는 상당히 좀 강력한 지지라인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주가는 뭐 실적 대비 여전히 좀 저렴한 국면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발맞춰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인 만큼 이 점에 있어서 좀 주목하셔서 좀 살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엑스텍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아진엑스텍은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와 제어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제어기 부분이 삼성전자 로봇 분야에 매출이 2배 이상이 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12,600원 전후가 전일 종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시초가서부터 한 12,000원 초반부터 11,000원 후반대 요 정도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자리가 14,280원에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4,000원 자리를 좀 돌파하는 점을 목표로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 전고점 자리인 15,000원 자리도 좀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나눠서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눌림목 분할 매수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이수패타시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이수패타시스가 엔비디아 쪽과의 그런 협업, 그리고 고객사 간의 관계가 가장 좀 끈끈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수패타시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지금은 봤을 때는 엔비디아 효과가 이수페타시스에는 크게 좀 들어오진 않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AI가 상반기 때까지 계속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MLB 쪽에서의 그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AI 쪽에서의 가속기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좀 높죠. 이 특히 이제 AI 가속기 쪽에서의 이스페타시스의 비중 같은 경우가 과거 한 2, 3년 전엔 10% 이하였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30% 이상까지도 올라온 수준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페타시스도 AI 어떤 메가 트렌드 속에서도 분명히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스페타시스는 1,000억 이상의 지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 고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1,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